안녕하세요. 발레테라핀 원희쌤입니다. 오늘은 딱 10분, 10분 만에 옆구리살을 쫙 빼는 동작들을 준비했어요. 진짜 효과 대박인 동작들만 엄선해서 만들었고요. 옆구리부터 뒷구리, 복근까지 완전 다 불태워드릴게요. 그럼 바로 운동하러 가볼까요? 고고! 수건을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동작은 수건 위에 무릎을 대고 반대다리는 옆으로 뻗어서 상체를 기울여 볼게요. 손을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옆구리 늘려보세요.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마시며 올라올게요. 다음 동작은 반대쪽으로 옆구리 늘려볼게요. 옆구리 자극 계속해서 느껴보세요. 다음 동작은 무릎 세워 앉은 상태에서 두 손 모아 바닥을 터치해 볼게요. 상체 버틸 수 있는 만큼 뒤로 기울인 상태에서 따라해 주세요. 어지러우신 분들은 좀 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다음 동작은 그대로 누워서 팔꿈치와 무릎 터치해 볼게요. 옆구리 힘으로 터치해 보세요. 옆으로 누워서 준비. 다음 동작은 손끝, 발끝 터치해 볼게요. 밑에 있는 다리는 구부려 주세요. 옆구리 자극 계속해서 느끼면서 따라해 볼게요.
다음 동작은 반대로 누워 손끝, 발끝 터치해 볼게요. 옆구리 힘으로 계속해서 터치해 보세요. 다음 동작은 팔꿈치를 대고 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겨드랑이 뒤로 손을 넣었다가 위로 뻗어 볼게요. 코어에 힘을 줘서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옆구리가 예쁘게 다듬어주는 동작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다음 동작은 엎드려서 상체 들고 한 손씩 뒤로 보내볼게요. 시선은 손끝 따라갈게요. 옆구리 자극 느끼면서 손끝 뒤로 더 보내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플랭크 자세에서 엉덩이 한쪽씩 터치해 볼게요. 옆구리가 불타는 거 느껴지시죠?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자극 대박이죠? 매일매일 10분만 꾸준히 따라 하시면 허리 라인이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